두 분이 계속해서 저희 김병수 감독님 말씀하실 때부터 계속 눈으로 사랑을 나누시더라고요. 뭔가 메시지를 주고 네. 받으신 것 같아요. 아니요, 저기 이임생 선수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왜요? 네, 뭐 저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지내지만 아주 나쁜 말 하면 막 화낼 것 같은 얼굴이라 싸대기 맞을까 봐 겁이 났었는데 인상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세요 지금? 네. 많이 곤란해졌겠는데요? 그죠? 무리수를 띄우게 된다니까 이렇게. 아, 나는 좀 뭐지? 또 사랑스러운 후배가 제가 뭘 해도 받아준다는 어떤 좋은 의미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 싸대기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갑자기 생각났었어요. 후배이자 동료 감독인 이임생 감독에게 진심을 또 얘기해 주신다면? 아, 이임생 감독이요? 뭐 일단 K리그 코치 생활하고 지금 해외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감독으로서 참 부담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첫 때가 사실 뭐 굉장히 마음적으로도 준비하는 게 많으면서도 힘든 상황인데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굉장히 뭐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아요. 근데 그렇지만 리그에 들어가게 되면 호락호락이 아니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고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막전은 그런 데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꿀TV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